출발 중 시현황입니다. 오늘은 차영준 소장 모시고 이슈 분석부터 시작해서 출발사까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셔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는 지수가 올랐는데 지수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 카카오 게임즈, 이 청약 광풍과 관련되는 뉴스들이 더 많더라고요. 어제 카카오 게임즈 공모 청약 다 끝났는데 일단 그 상황을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이미 아실 테니까 게임즈에 대한 청약 결과를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약 경쟁률은 1,525대 1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청약 증거금도 58조가 유입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썼네요. SK 바이오팜이 30조를 끌어모은 거에 비하면 거의 1.5배 정도 현재 지금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많이 몰리다 보니까 1억을 투자하신 분이 불과 5주밖에 배정받기가 어렵다.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온 거죠. 진짜 뭐 영끌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그 돈을 끌어모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러니까 이제 뭐 돈이 많으신 분들이라 상관이 없죠. 하지만 평범한 저같이 평범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정말 조금 좋은 기회를 놓치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뭐말 많았던 카카오 게임즈 청약 끝났고요. 9월 10일 날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될 것입니다. 받으신 분들은 어찌됐든 축하드리고요. 과연 얼마만큼 정말 SK 바이오팜처럼 소중한 그한 주라도 대박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업 공개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을 공개하는 기업의 본질 가치를 따져야 되느냐, 시장 가치를 따져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입니다. 보통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본질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게임 회사로서의 본질 가치, SK 바이오팜도 제약바이오 회사로서의 본질 가치가 있는데, 우리가 가치에 투자한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이런 본질 가치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법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법은 이러한 본질 가치가 아니라 시장 가치와 연동해서 기업 공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현재 주식시장이 화랑이죠. 화랑이다 보니까 주변에 이런 게임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가가 높을 수밖에 없죠. 높은 PR을 받으니까. 그거와 연동해서 평균 PR을 적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업 공개가 늘어날 때는 증시가 화랑일 때 늘어납니다. 결국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업 공개가 지금 뭐 카카오 게임즈뿐만이 아니라 SK 바이오팜뿐만이 아니라 중소업체들이 대규모 지금 현재 IPO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늘어날 때가 결국 증시가 거의 정점에 다다랐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평가가 높았을 때 기업 공개가 늘어난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IPO 대어들이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합니다. 물론 청약 증거금이 전부 다이그 카카오 게임즈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국의 시가총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할 때, 이 1,000만 원이란 돈은 다양한 주식들을 사는 거죠. 근데 10만 원짜리 두 개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1,000만 원에서 20만 원은 빠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 카카오 게임즈도 사고 SK 바이오팜도 샀으니까. 그만큼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제가 몇주 전에 이제 여기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정점에 있어서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도 결국 기업 공개로 인해서 주식수가 늘어나는 것도 시장에 있어서는 그렇게 썩 달가워할 만한 사건은 아니다라는 것들, 이러한 것들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IPO가 활발해지면은 결국 그것도 유동성을 흡수해 나가는 그런 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체력은 좀 떨어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예. 예.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주 같은 경우에 다른 제조업하고 투자를 좀 달리해야 한다. 이런 예, 적이 그 그렇습니다. 이제 아이디어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살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게임즈 같은 경우 최근에 많은 각광을 받고 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지금 뭐 하게 되고 집콕을 하다 보니까 정말 뭐 학생들 요즘 게임하는 거 보면 속 터지신다라는 학부 형들도 많이 계실 텐데 어찌됐든 게임에 대한 수요가 뭐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뭐집 밖을 못 나가니까 심심하니까 게임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라면 결국 게임즈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일단 게임즈 자체의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게임즈 같은 경우
국내 시장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본이라든지 중국 시장, 인접한 국가에 있어서 진출하는 이러한 것들이 필수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정서적으로 비슷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게임에 대한 정서성이 서양 게임보다는 조금 다르죠.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본과 중국 진출을 겸하고 있는 게임 회사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제부터는 제 이제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신규 게임의 이제 얘기가 나오면 게임주들이 한번 좀 요동을 칩니다. 근데 이게 일반 제조업과 다른 게, 신규 게임이 만약에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게임이 현재 성과를 보고 있는데 C라는 게임이 나온다 그래서 바로 B처럼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런 연속성이 없다라는 거죠. 이 게임을 하는 게이머들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B라는 게임을 열심히 하다가 근사한 C라는 게 나오더라도 해보니까 재미없네? 아니야, 그냥 난 B만 할래. 아니면 다시 또 D를 할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따라서 신규 게임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증시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과도한 기대를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따라서 영업이익의 연속성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뭐 오프라인으로 대표되는 NC소프트라든지 온라인으로 대표되는 여타 기타 다른 게임주들이 많죠. 그렇지만 지금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구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동시 장악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결국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온오프라인을 장악하고 일본과 중국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기업 업체 중에 연속성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들을 선별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중심이 카카오 쪽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다양한 플랫폼 기업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실까요? 우리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지금은 이 플랫폼이 확장되고 있다. 그러니까 증시에 있어서 플랫폼이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네이버로 대표되는 그 플랫폼 업체들 이런 쪽들에 대해서 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카페24가 다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네이버라고 한다라면 통합 플랫폼,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만 쇼핑 플랫폼도 현재로서는 쇼핑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온라인 쇼핑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쪽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재택근무와 관련한 플랫폼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알서포트라는 보안 프로그램, 우리가 이제 재택근무를 할 때 보안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좀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에 알서포트에 따른 주가 움직임도 상당하죠. 여러분들 뭐 저희 키움증권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지금 그 HTS 화면을 보다가 이런 것들을 좀 문제가 있을 때는 알서포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격 그 치료가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 되는데 뒤늦게 올라가고 있는 주식이 또 더전비지온이 또 어제부터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전비지온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아시는 회계 전문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 보통 상반기 때 회계에 따른 그 세무 신고할 때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면 지금 이제 재택근무가 다시 또 활성화되다 보니까 회계 파트도 뭐 재택근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영수증 처리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이렇게 본다라면 더전비지온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또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좀 확장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기 시작했죠. 이러한 결제 부분, 저도 뒤늦게 참여했습니다. 저도 이제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온라인 배달이라든지 이런 것들, 카드로 결제를 했었는데, 네. 저도 이제 최근에 온라인 등록을 하면서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집콕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플랫폼들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시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모습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얘기를 하나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영끌이라는 단어도 썼고 제가 또 어제 기사에서 봤을 때도 90대, 8, 90대 노인분들도 이 노후 자금 1억 원을 가지고 카카오 게임즈의 공모주 청약에 도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래도 최근에 빚을 내서 이 투자를 하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이런 것들이 뭐 증시에 있어서 꼭 나쁘다라고만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증시가 올라왔고, 증시가 올라온 거에 있어서 신용이라는 거,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돈을 이제 빌려주는 거죠. 증권사 돈을 이제 빌려서 내 자금이 작을 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내 자금이 한 5천만 원 되는데, 이 5천만 원 갖고 주식을 포트폴리오 구성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증권사에서 또 5천만 원을 빌리면 1억이 되지 않습니까? 네. 1억을 가지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주식을 산다라는 그런 논리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잘 굴러왔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가 이제 시간을 올 1월 달로 돌려보겠습니다. 네. 올 1월 달로 돌려봤을 때 그때 당시에 신용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2월, 3월 급락장에서 자신들의 신용이 반대매매 나가신 분들도 일부 계실 겁니다. 그렇죠. 상당히 조금 안타까운 현실인데 반대매매가 나가게 되면 증권사에서 빌린 돈은 없어지지 않지만 네. 내 원금은 날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용공여가 많다라고 우려하는 것들을 보는다라는 것은 혹시 증시가 조정을 받아서 증시가 조정세가 나타나게 된다라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러한 표가 나온 게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나왔고 국회의원실에서도 정리를 한 거 보니까 젊으신 분들의 신용공여가 상당히 많이 났다라는 겁니다. 20대 이하에 대한 신용공여가 상당히 늘어났고 계좌 수도 많다라는 것들 이렇게 보게 된다라면 젊은 분들이 아무래도 돈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끌어다 쓰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절대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코 바람직하지만은 않다. 좋을 땐 좋지만 나쁠 때는 더 나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좋은 자료가 있어서 한번 좀 갖고 와봤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그 보니까는 한쪽은 금액이고 한쪽은 이제 그 계좌 수고 이제 그러네요. 네, 계좌 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20대가 그러니까 뭐, 예. 네. 그러니까 이제 20대는 이제 비율이 늘어난 거고요. 증가율을 따지니까 상당히 많이 있는 건데 가장 많이 쓰는 건 역시 4, 50대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죠. 40대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4, 50대는 빚을 좀 상환할 수 있는 능력들을 좀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20대 이하에서 저렇게 많은 금액들과 공여 수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조심스럽지 않겠는가. 조금 저 연령대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뭐 어쨌든 이런 것들도 사회 병리적인 현상으로 한번 저기 그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시장으로 보면야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네. 그렇네요.